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에 건립된 올림픽 박물관의 내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마라선 경기에서 일동을 한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특하기 그지없는 외나라 족속들은 저들의 역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전시판에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과 당시 조선이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자로 된 그의 이름과 경기 참가 경력만을 써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손기정 선수를 일본 선수로 생각하게 하려는 얄팍한 속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격분할 일입니까? 당시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해서 식민지 선수로 출전할 수밖에 없었던 손기정 선수는 가슴에 제 나라 국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게다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할 때에도 일본 놈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어야 했고 일장기와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를 언급할 때에는 뒤에서 크게 더 크게라는 압박도 받았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겠다. 손기정 선수는 그때 올림픽 월계관을 가졌지만 자기 친구에게 보내는 엽서에 슬프다라는 짤막한 세 글자와 함께 느낌표와 물음표를 박아 식민지 체육인의 불우한 처지와 일본의 죄행을 암묵적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민족 분노의 산물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당황망주한 일제는 관련 언론사를 무자비하게 탄압해 나섰습니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도 공식 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이름을 조선식으로 표기하고 거기에 당시 조선은 일제 강점기를 겪었다는 설명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섬나라 것들은 한사코 그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유치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일본은 역시 정치 난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면도 가죽 속에 있다는데 세상 천하에 이런 뻔뻔스러운 족속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긴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사코 부정하고 역사 교과서를 함부로 왜곡하며 심지어 독도를 저희 땅이라 우겨대는 무리들이고 보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인 간의 이름을 바꿔놓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무작정 우긴다고 해서 진실로 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과거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고 한 체육선수의 가슴에 너저런 일장기를 달아놓았던 오랑캐 나라 일본. 그 일본의 가슴팍에 세인이 쏟아내는 저주와 분노가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적놈의 나라, 숭고한 제국이념을 짓밟는 나라. 과연 여기서 올림픽 봉화가 떠오를 수 있는가?